한국과 미국에서 지난 43년 동안 은행인으로 일했던 유재승 한미은행장이 은퇴식을 가졌습니다. 유재승 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한미은행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 지난 5년간 한미은행장 시절에 그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은 은행이 정상화돼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퇴임과 함께 은퇴를 하게 돼서 정말 다양으로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. 후임에는 금종국 전 퍼스트 캘리포니아 행장이 선임됐습니다.